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팔씨름 선수 주민경 선수를 만나러 왔고요. 여기는 주민경 암레슬링 스튜디오. 네. 수원에서 이제 팔씨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백성열 선수님의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저를 다 보지 않으셨을까. 네. 시합에서 이제 백주대전. 처음에 보기 뭔 소린가 했더니. 네. 백성열의 백성열. 배가 또 주민경이 주면서 백주대전이더라고. 근데 느낌이 백이 또 하얀색 느낌이고 주는 또 빨간색 느낌이라 살짝 색깔까지 참 마음에 드는데요. 홍이랑 겹치는데? 아 그러네. 2대1인가? 1분의 1패드. 그래서 이제 주민경 선수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올라운더. 저도 물론 올라운더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적재적소의 그 기술들을 사용해서 경기 운영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죠. 거의 한국에서 이제 손에 꼽을 최고의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팔씨름에 대한 이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형님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이게 되게 민망하네요. 저도 사실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처럼 성현 형님 유튜브 보면서 팔씨름 재밌게 시작했고 그리고 되게 많이 배웠고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경쟁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네. 어차피 이제 나는 순위에 대한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내 삶에 직결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 근데 요즘은 나도 이제 좀 성숙해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보다 이제 한국이라는 거를 더 많이 생각하고 네. 너도 나중에 느낄 거야. 밑에 후배들이 되게 잘해주잖아. 네. 되게 뿌듯하다. 랭킹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좋기는 해. 그쵸. 근데 그거 이상의 부담이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네. 마냥 좋지만은 않고 그런 것들이 또 한 사람한테 계속 쏠려 있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계속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서 재미도 있고 성장을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탑 랭커로서 네. 그리고 아직 나이가 이제 한참 성장을 하고 있는 해야죠. 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뷰가 사실 상현이 형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인 거잖아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까워서. 네. 가까운 게 좋은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하는 선수들도 있지만은 네. 팔씨름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 있는 네. 그런 선수들을 좀 쭉 인터뷰를 해보려고 해. 체중도 예전에는 70kg대였잖아. 그렇죠. 이제 78kg급 선수로 활동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네. 두각을 드러내다가. 이제 증량을 하게 되면서 쭉 또 올라가고 특히 이제 오버더탑에서 네. 아주 정말 영리하고 멋진 플레이를 보여줘서 사람들한테 이제 딱 가게 되고 네. 피지컬 백에서 네. 좋은 보여주고 있고 제가 110kg까지도 올려보고 지금 다시 한 95kg 또 그 이하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뭐 랭킹 1등 하려면 100kg, 110kg 유지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지. 근데 전 내리는 이유가 형님이 그랬던 것처럼 뭔가 세계에서도 좀 더 활약을 해보고 싶고 또 그런 걸 보여주고 데이터를 쌓아와야 또 형님 밑에 제가 있었던 것처럼 제 밑에 또 다른 선수들이 보고 또 나가서 그런 목표가 생겼어요. 저도 기준에 대해줄 수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정보들이 단순히 나가서 뭐 순위도 중요하지만 네. 어떤 선수들이 과연 한국 선수랑 붙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맞아요. 어느 정도 먹힐까? 비빈다고 하지. 네. 그런 걸 봤을 때 또 한국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네.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는 게 이제는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많은 선수들이 이제는 해외 쪽을 바라보잖아요. 네. 예전에는 국내에서 네. 막 알콩달콩 막 그러다가 맞아요. 최근에는 이제 해외 쪽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제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네. 어떤 해외 대회 출전을 계획하고 있는지 작년에 제가 IFA 대회 나가서 오른팔 2등을 하고 왼팔 3등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95kg로 체급을 나갔었는데 제가 컨디션 조절을 좀 잘 못했던 게 95까지 너무 급하게 빼느라 제 실력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IFA 대회가 이제 그리스에서 열리는데 일단 다시 가서 양파 우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뭐 예정되어 있는 게 이제 팔씨름 대회 중에서는 제일 좀 인정받는 질로티 이런 것도 좀 예정이 되어 있다고 들어서 12월에 두바이? 네 그래서 올해는 IFA랑
줄로티에서 성적을 거두는 게 제 목표입니다. 사실 그 세계급 선수다라고 하면 줄로티에서 성적이 네. 되게 좀 그렇죠. 척도가 되죠. 그렇지. 네. 그만큼 급이 있는 대회고 네. 한국 선수들이 예전에 전필우 선수가 나가서 네. 2승 2패 했던 것 같아요. 우승했던 선수인가? 그래서 네. 장기전을 한번 갔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이 저체중 선수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네. 보면은 중량급 그렇지. 미들급에서 헤비급 네. 선수가 나가서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온 그렇지.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뭐 가까이에는 이제 6월 30일 날에 일본에서 아직 한국에서 전일본 대회에 나간 선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네, 이게 이번에 처음이죠. 네, 처음으로. 예, 네, 그래서 해외 선수 등록이 처음 된다고 해서 이제 형님은 옛날부터 일본 대회 나가서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형님도 이제 혼자 나간 게 아니라 여럿이서 같이 나갔는데 다 전멸하고 형님도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형님만 좀 했었는데 이제는 한국 선수들 가서 일본에서 어느 대회가 됐든 좀 두각을 또 맡아내고 많이 성장했지. 네. 그때가 2016년이었어.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꽤 됐네. 8년 됐지. 네. 네. 내가 그때 10kg 감량했지. 수분. 수분만. 86kg 네. 찍고 개체 통과하고 다음날 94.7kg로 격리됐지. 사기라고. 그래서 히데라상한테 여기에서 네. 지고 2위를 했었지. 메달하고 상장인데 예뻐. 일본 네 감성이 있더라고. 감성 있어. 근데 다 입상 못했잖아. 그러니까 돌돌 말아서 나갔어. 저기 백여사가. 근데 이제는 나가면은 네. 이제 몇이냐. 그쵸. 대표적인 일본 선수와의 어떤 경험을 보냈냐. 그래서 이번에 6월 30일 날에는 제가 일본대 그 전일본 대회에 90kg 체급으로 나가는데 전일본 대회는 진짜 일본 전역에 있는 센 선수들 다 모이는 대회니까 그만큼 네. 많으니까 네. 걔는 근데 카테고리가 없잖아. 없잖아. 한국에서는 이제 프로, 뭐 세미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렇지. 거기는 이제 80 정착한 지도 오래되고 해서 90kg 이하에서 네. 너를 막을 선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원래 목표는 이제 아예 무제한급으로 나가서 해보려고 했는데 5월 달에 이제 형님 토물랜드랑 경기할 때 현민이가 시시도랑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현민이가 시시도를 이기면 내가 굳이 또 전일본 가서 무제한급까지 나갈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전 그냥 90kg에서 체급을 맞춘 다음에 일단 일본을 양팔 다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대회를 좀 준비하는 느낌으로 한발 한발?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문득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유독 큰 상금이 걸렸을 때 너가 우승을 했어. 그런 것 같아요. 오버더 팝? 맞아요. 그다음에 그 인도네시아 그쵸, 대회에서도 통합 우승 상금이 600 얼마였지? 네, 제가 통장에 한 650 이상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상금에 좀 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아주 좋은 거. 아주 좋은 거. 근데 그것도 인도네시아 대회가 1회 때 그 오버더톱이랑 기간이 겹쳤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한국 다른 선수들이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 하필 또 오버톱이 맨날 격주로 촬영하다가 그때 한번 딱 한 달 촬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가지고 네, 그때는 좀 경쟁자가 형님 이번에 나갔을 때만큼 많이 없었을 때라 또 1회기도 하고 아, 나는 네. 우승도 우승이지만은 네. 스베탄하고 풀칸에서 한번 붙어보고 싶은데 스베탄은 다 쉽게 올라왔는데 난 로렌드 만나가지고 맞아요. 겨우생하고 올라갔잖아요. 질질질질하고 올라갔는데 맞아. 그래서 원래 5월달에 인도네시아 대회가 또 있는데 그거는 자카르타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겁나 크더라 네. 인도네시아 맞아요. 비행기 세 번 타야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만약에 틈이 난다면은 그것도 한번 또 나가는 것도 황금이 한국에서 또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럼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그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엄청 큰 돈이지. 사실 인도네시아 오버더톱이에요. 근데 그걸 매년 지금 열고 있으니 그치. 물가랑 따져봤을 때 그래서 제가 가서 우승했을 때 뭔가 죄를 짓고 온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아니야. 아니, 그 투자야. 그래서 네. 두 번째 판에 이제 스베탄이 불가리아하고 네. 더 많이 하셨었죠. 이번에는 더울 것 같아요. 그쵸. 작년보다 더 그치. 줄줄이 끌고 올 것 같아요. 점점 그렇게 이제 키워나가려면 아무래도 네. 그 정도의 자본이 붙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미리 우승해놓길 다행이네. 타자의 어떤 특정한 그 네. 특징이 있고 또 체급이 있는 것처럼 또 네. 성향과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서로가 잘해주고 네.
해외 나가면 또 같이 으쌰으쌰 하고 그래서 또 같이 나간 사람들끼리 목시도 또 응원해 하고 네. 맞아 그게 진짜 팀이죠 여기 태국만큼도 치고 나가면 네. 그냥 딱 하나 되거든 백성열 뭐라 하는 것보다 코리아 뭐라 하는 게 더 짜증나 나 아직도 삐져있어 말레이시아네 어린 친구가 헤이 코리아 컴온 이래가지고 빠져쳐갖고 헤이 성열 컴온 이러면 오케이 그러고 말할 텐데 그 선수가 형님한테도 지고 저랑 대회 때도 저한테 또 졌어요 형님한테도 졌어 근데 원체 성열이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 대본날에서 타유호환 버전 그런 느낌 그래서 대략적인 소개와 앞으로의 네. 계획을 한번 들어봤고요 요번에 이제 제가 5월 달에 시합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톰홀랜드 스파이더맨 말고 영국에 아주 오래된 팔씨름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이제 말랐긴 했는데 상당히 위협적인 선수라서 저도 방심할 수도 없고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그 톰홀랜드 선수가 WL에서 활약했던 선수죠 제가 영상을 형이랑 붙는다고 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별로 그렇게 막 팔이 두껍거나 막 팔 막 위협적으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동체급에서 만난다는 건데 그럼 그만큼 골격이 또 좋다는 거거든요 키도 훨씬 크고 형님보다 아마 손이나 팔 자원이 훨씬 좋을 거예요 두껍진 않더라도 그나마 그게 유리하더라고요 오히려 저 그게 더 무서워요 얼마나 골격이 좋고 하면은 그 정도 팔에 그 수준까지 올라갔을까 말 같아 근육이 내가 저번에 너클섭 2회차 때 봤거든 네. 그냥 근육 모양이나 이런 게 말 같아 말 야생마 그쵸 그러니까 같은 부피의 근육이어도 강도가 다른 것 같아 걔네들은 그러니까 중량 치는 거 보니까 네. 이렇게 걸고서는 100kg 네. 넘게 당기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 각을 말이 안 돼 주면 안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편하게 당기고 이 날로 치는 스타일이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큼 돌아갔는데도 네. 힘을 쓰는 걸 보면 인사이드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회전을 연계해 가지고 드래그를 쓰면서 네. 약간 궤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있거든 네. 그래서 엄지 부분에서 놓치던지 아니면 딸려가면 상당히 힘든 경우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그냥 막연히 생각해 봤을 때 성현형님 상대로 그냥 상대가 좀 훅으로 들어온다 하면은 전 되게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냥 형님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게 엄지손가락을 상대방을 이렇게 깨부시는 그런 날로 들어오는 스타일이라서 이게 한번 깨지면은 사실 훅대훅에서 포지션 뺏기면 그걸 끌어올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돼요 근데 그나마 저는 위안이 들었던 게 아무래도 단계 날을 넣는데 예를 들어 저를 비교하면 전 날을 넣으면서 이 뒤쪽 자원까지 같이 쓰는데 그 친구는 날을 넣고 끌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끌리면 되는데 여기서 한번 끝에서 한번 막히면 장기전에서 되게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손이 좀 뒤집어지더라도 끝에서 한 번만 막을 수만 있다면 단판도 아니고 한번 막을 수만 있으면은 아마 장기전에서는 확실히 형님이 우위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그렇게 끌려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죠 들어갈 때 네. 이제 엄지 같은 곳이나 탑에 압박을 줘가지고 네. 들어가려고 당기면 자기가 깨져서 못 들어가게 네.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탑널로 상대하는 거 봐도 상남자야 보통은 슬림에서 스트랩 가잖아 네, 그냥 노스트랩에서 그냥 쳐 때려봐 때려봐가 진짜 그래서 그런 점도 좀 한번 네. 심리적으로 이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번에 이제 상인이 형한테 배운 그 콤보 기술을 제가 아까 받아봤는데 아 이게 사실 형님이 나 쓴다 라고 하고 했는데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나 콤보 쓴다 하고 했는데도 아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리고 중립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손에서 그렇게 큰 압박감을 못 느꼈는데 일단 뒤 텐션을 걸어놓고 그대로 치니까 처음에 중립 포지션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판시름에서는 거기다 우리 이제 콤보 플러스 진동기 소리를 그죠? 상하좌우 앞뒤 양옆 뭐 다 쓰는 그렇지 X축과 Y축을 네. 넘나드는 그런 그렇죠. 3차원 판시름 그렇지 3D 바이브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아, 근데 이거 비밀 아닌가요? 홀랜드가 이거 보는 거 아닌가? 봐도 돼서 봐도 몰라 봐도 몰라 아니 쓴다라고 미리 말하고 써도 당황스러울 겁니다 만약에 보행이랑 했을 때 네. 내가 콤보를 쳤으면 네.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 여기서 있어서 얘가 프레스 못 들어갔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의 그 약점이라고 했을 그 부분에서 보완도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보행 스타일이 너랑 너 타노리랑 좀 비슷하거든. 네. 근데 어떠냐면 높이가 더 높고 네. 엄지 부분이 더 두꺼워. 그리고 궤도 자체를 여기서 이제 올라타면은 그대로 이렇게 갔거든. 내가 원래 잘 뒤집어지긴 하지만은 네. 받을만 했거든. 그 방향으로 내가 절대 안 넘어가겠다는 느낌이 들었어. 너가 오히려 네. 운영적인 측면이라든지 파괴력에서는 더 난 것 같아. 부엔이 이제 호주 2위잖아. 타이틀에서도 봤을 네. 때 비록 내가 졌지만 네. 내가 아닌 뭐 현민이나 네. 네가 나갔으면 또 결과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있을 것 같아서 한국이 참 많이 성장했다. 자 그럼 지금 다이어트를 쭉 하는데 먼저 봤을 때보다 네 빠져 보이죠. 어, 빠졌고 나는 쪘고 배가 많이 나왔고 얼굴이 터질 것 같고 이번에 5월 11일날 92kg 한 달 남았네. 한 달 남았는데 그럼 한 15kg를 빼야 되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사실 시합보다 이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저는 가서 수분 빼는 거 뭐 한 3, 4kg 남겨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90 한 5, 6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맞지. 그러니까 10kg 이상 빼야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이제 또 힘이 있어야 되니까 막 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다이어트 했던 게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저도 이제 6월 30일까지 90kg를 맞춰야 되는데 저는 수분 감량 생각 안 하고 그냥 90kg까지 한번 내려가고 생각해요. 저도 체지방이 꽤 있어요. 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야 뱃살이 별 차이가 없는데? 네,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체지방을 쭉 한번 감량을 해서 네, 한 80kg 후반 정도까지는 일단 빼놓고 맞아. 지방만 걷어내는 게 관건 처음에는 8을 먹고 네. 이제 나머지는 닭다리살 닭형 내가 먹던 거 네. 닭형 18g씩 먹었어. 그리고 이제 좀 부족하면은 네. 한 1kg? 1kg 그러니까 한 7팩에서 8팩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닭형 거 닭다리살을 먹어봤는데 맛있어가지고 먹는 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네.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으면 더 먹었지 먹는 게 막 울린다거나 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면서 맛있어요. 그러면 너 이번에 어차피 다이어트 하고 나도 다이어트 하니까 내 먹방을 했잖아요. 네. 다이어트 먹방을 해야 돼. 같이 한번 할래? 좋죠. 좋아. 우선 살부터 빼자. 네, 좋습니다. 얼른 다이어트 먹방 한번 같이 하시죠. 네. 딱 끝났네. 딱 끝난 거예요? 오. 야. 야. 끝났어. 일심동체네.